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2년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1186번째 시간 2021년 4월 27일 박경희 선생님이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정례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정례 토의 전에 제가 강구하겠습니다. 용초사 제66기 용초사는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의 약자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2주간 8차례의 워크숍을 서울 수세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에서 6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캠프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용초사를 거쳐서 초음파에 입문했습니다. 예, 문의는 제 휴대폰 010-4531-2089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선생님께 또 안내할 것은 심장 초음파 제36기입니다. 허정근 선생님이 담당하는 심장 초음파 347기는 6월 9일, 6월 10일, 6월 13일, 3일간에 걸쳐서 서울 서서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참가선 5분이시고 초심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심장 초음파 일을 통해서 초음파에 입문하셨습니다. 참가선생님께는 이 허정근 원장님의 심장 초음파 스캠프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례는 4월 27일 보내주셨습니다. 박경희 선생님 정례입니다. 67세 여성으로 검진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검사상 우측 신장에 버틴주 비대가 의심되고 이것이 RCC와 감별을 위해서 CT 검사가 필요한지요? 이렇게 물으시고 두 번째는 간에 닿간 직경이 6에서 8mm로 개척되고 신할 체인지로 추정됩니다. 다른 검사가 필요한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여기에 신장의 중심액고 복합제로 신우 쪽으로 신실질이 신전됐죠. 신실질이 신우로 신전돼 버틴주 비율로 생각합니다. 칼라 도플할 때 오니까 이 부분에 정상혈류 신우가 보이죠. 이거는 버틴주 비율을 시사합니다. 만약에 RCC 같으면 이렇게 배스켓 패턴을 불러서죠. 요 병변 부분을 둘러싸는 혈류, 둘러싼 혈류에서 내부로 들어온 혈류 신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RCC가 아니고 버틴주 비율입니다. 다음에는 여기 익스트라헤파티 마일닥트가 쭉 있는데 프록시말 디스탈입니다. 디스탈이고 요거는 판크레아스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바일닥터 보입니다. 이쪽은 스토막입니다. 아주 영상을 잘 트레이싱 했습니다. 당간배기의 비유도 없고 당간 내 종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67세를 고려하면 신할 체인지로 인한 이스라엘 바디 바일닥터의 딜라테이션으로 생각됩니다. CT 검사는 이 환자가 한 번도 CT를 안 찍었다면 CT를 안 찍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에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프 USB가 있습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개인교습 USB입니다. 이 USB죠. 이 USB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당간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제가 만든 USB로 초음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이 레프트 포탈 베인 호라이전탈 포션, 움비리칼 포션이고 이 부분이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터는 레프트 인트라헤파틱 포탈 베인의 복측에 있죠.
이게 이제 늘어난 경우에는 이 그 패러렐 채널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인터넷 바이얼 닥터하고 포탈빈의 감별제는 칼라 도플라가 도움이 됩니다. 배를 블록하게 하시고 칼라 도플라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요? 예, 보십시오. 여기에는 포탈빈에는 헬류가 신호가 있는데 여기는 헬류 신호가 없지요. 예, 그래서 바이얼 닥터는 헬류 신호가 없고 포탈빈에는 헬류 신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쭉 이제 랩터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의 인트라헤파티 바이얼 닥터를 한번 트레이싱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포탈 베인을 위에서 복측에서 가가지고 여기 랩터 포탈 베인 라테랄 세그멘트 라테랄 세그멘트의 슈페리얼이고 인페리얼이거든. 여기에 가는 튜블라 스트럭처가 보이시죠? 여기 인트라헤파티 바이얼 닥터입니다. 다이메터가 1mm입니다. 요것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그러니까 요 그 슈페리얼 쪽은 요 복측에 있고 인페리얼 쪽은 배측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슈페리얼 쪽에 인트라헤파티 바이얼 닥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보이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늘어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주 가늘기 때문에 지금 페리페리 쪽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요 부분, 요.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USB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요번에 세인대 요청해서 질환별 초음파 강의 이 초심자를 위한 기밀봉원자 울트라 사운드 교육 USB를 만들었습니다. 장기별 질환별 초음파 강좌입니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초음파 전반적인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한글 교재 파일도 들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스캔법 그리고 질환별 초음파 강좌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